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를 뒤에서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차량으로 사람을 치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에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